기력이 더 필요해. 기력이 충분치 않아. 기력이 더 필요해.
기력이 충분치 않아. 얘기를 너무 커진 야생. 아니 여행자, 도대체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다. 이 땅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가시야수는 아직 개체수가 많아. 타락의 지구는 보이지 않지만 고기가 질기고 너무 영리해서 일반적인 도체는 걸리지 않지. 이 새로운 올가미는 잘 통했으면 좋겠군. 반가워요. 제 망치가 필요하신가요? 파리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시체를 불태우고 노출된 물을 뒤덮고 교수대 덩굴로 몸을 문질러 닦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전에는 사람들도 중앙 걱정거리가 더 많았겠지만 파리가 우리 마지막 젖소를 물어 죽였어.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소. 당신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금화를 드리겠소. 숲이 온통 광기에 물들었습니다. 그곳은 다시 파헤드리지 않을 거다. 방무지에 타락을 퍼뜨리는 물 달린 여인이 있네. 아마 그 자를 말하는 거겠군. 맞아요. 그 자가 아스타로트를 쓰러뜨린 드루이드들을 쫓고 있습니다. 아, 그 미치광이 나파인이 거기 살고 있네. 우리도 진작에 확인하려 했지. 보글란 돌무리에 다다르자 드루이드가 부리는 늑대가 나타나 일행 하나를 물어버리더군. 이미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네. 대성당을 증오하는 멍청이에게 남은 이들마저 잃을 수는 없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을요. 당신 꽤나 세상 물정에 밝아 보이는군요. 고산지 황야에 있는 통통한 거위 아래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 토르벤에게 니알이 곧 외상을 갚으러 가겠다고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는데 그곳 맥주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지요. 안전한 여정 되시길.
당신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벌써 다섯 명이나 찾아와서 니알이 외상을 갚겠다는 말을 하더군. 네, 갈고리에서 뜯겨나갔어요. 서두르다가 계단에 피를 남겼거니. 초보자 같으니. 이 근방에서 유명한 장난꾸러기 네른과 타비쉬도 보이지 않아요. 왠지 그들이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인간이든 야수든 누가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으면 거위도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그곳은 다시 봐드리지 않을 거다. 방무지에 타락을 퍼뜨리는 물달린 여인이 있네. 아마 그자를 말하는 거겠군. 맞아요. 그자가 아스타로트를 쓰러뜨린 드루이드들을 쫓고 있습니다. 아, 그 미치광이 나파인이 거기 살고 있네. 우리도 진작에 확인하려 했지. 보글란 돌무리에 다다르자 드루이드가 부리는 늑대가 나타나 일행 하나를 물어버리더군. 이미 기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네. 대성당을 증오하는 멍청이에게 남은 이들마저 잃을 수는 없지. 안심해. 난 기사단이 아니니까. 네 주인 나파인을 찾고 있지. 도와줄 수 있겠니? 좋아. 앞장서렴.
기력이 더 필요해. 당신은 누구예요? 도난의 악취가 나는데 녀석은 안 보이는군. 겁쟁이 녀석. 도난은 릴리트가 당신을 찾을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맞았던 것 같군요. 맞소. 릴리트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난 이미 틀렸어. 대신 악마를 찾아주시오. 내가 도울 테니 북쪽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으니. 아직 막을 시간이 있어. 피오르반이 함께 갈 거요. 서두르시오.
시의 방벽이라 대화할 방법이 있을 거야. 묵은 나뭇가지 아래에 증오로 부푼 심장과가 열려있다. 열매가 터지며
개울과 굴이 넘쳐나리라. 진홍빛 요람에서 경로의 융합체가 태어나리라. 분노가 영원히 불타오르며 이 참혹한 땅을 통째로 삼켜버리리라.
이미 떠난 뒤였죠. 게다가 당신 일부를 함께 데려간 것 같습니다. 당신 피로 태어난 야수 말이죠. 내 잘못이요. 그게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죠? 릴리트와 조약을 맺었어. 날 도와 참의 기사단을 없애기로. 그 대가로 뭘 바친 겁니까? 릴리트에게 아스타로트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 엘드하이무. 왜 그런 겁니까? 릴리트 때문에 통제력을 잃었어. 분노가 날 집어삼켰지. 해야 할 일은 하나뿐. 타락을 멈춰주시오.
브레이스테그에서 기사들이 우리 공물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역의 신비를 손끝에서 만나보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드는 장비가 있으신가요? 때때로 최선의 방어는 강한 공격입니다. 공격을 더 강하게 만들어드리죠.
무기는 항상 날카롭게 준비해두세요. Thank you.
기력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놈들이 나를, 내 영혼을 먹고 있다. 놈들에게서 되찾아 이 고통을 끝내다오. 준비가 안 됐어.
가자! 잘날은 이곳을 떠났고 이 숲에는 끝없는 울음소리만 가득하다. 이 통아도다. 이 허리띠를 메고 한밤의 괴물들을 상대하라.
덜에 성사네요. 당신과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이 따르길.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모양이요. 우리도 들판에 다시 식물을 심어보겠소.
오늘 밤은 다들 배불리 잘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그랬던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군.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해줬어.
네가 그 염소 녀석들 때문에 죽지만 않았다면 나 혼자서 이러고 있진 않았을 텐데. 타비시, 내가 이런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이 노획품 말인가요? 당연히 그랬죠. 내 가장 친한 친구인 타비시를 위해 훔쳤어요. 염소 인간들이 바로 여기서 그 친구를 갈갈이 찢었죠.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에게 거위 간판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곁에서 마지막으로 한잔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린 최후의 행위 목록에 합의했었거든요. 그걸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타비 씨에게 조금이나마 안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잊히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타비 씨의 단검을 목록에 있는 장소에 놓아준다면 우리 장난을 영원히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서 시작하죠. 어떤 현상금이 걸려있든 용병들은 언제나 구 하임베르크의 다리 8개짜리 괴물들을 피했어요. 하지만 타비쉬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오래된 기중기를 타고 올라가 이 금박에서 누가 최강인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했죠.
준비가 안 됐어.
예. 전에 타비 씨가 대성당의 예배를 중단시킨 적이 있어요. 발이 차다며 예배 휘장을 가져갔거든요. 사지가 크게 화를 냈죠. 타비 씨는 그 뒤로 다시는 성당에 가지 않았고 그곳을 경멸한다고만 했어요. 언데드에게 점령당한 그들의 옛 통치보다 더 나은 곳이 있겠어요? 씨가 거위로 오더니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도르벤과 전 배꼽을 잡고 웃었죠. 드로이드? 그랬더니 그는 그 녀석들 소굴을 찾아서 자기 말을 증명해 줄 때까지 때려주겠다고 했죠. 이걸로 끝이군요. 아, 타비 씨에게 알려야겠어요. 성공 기념으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미련이가 필요해. 글랜에서 살아남으면 그만큼 더 강해질 거예요. 흉터는 알고 계시죠? 그 악마가 죽은 곳이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우리 형이 거기서 괴물을 처치하고 그 뿔을 목에 걸고 다니죠. 키가 2미터가 넘고 뿔을 뿜었어.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는 꼬리 지긋지긋해서 뿔 크기가 작다고 놀렸죠. 그러다가 제가 더 큰 뿔을 가져오겠다는 내기를 했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자기, 우린 친구죠? 당신이 저 대신 뿔을 구해주시면 내기로 딴 돈은 당신에게 드리죠. 잊지 마세요. 아주 큰 뿔이어야 합니다. 이제 후회할 게 없어. 널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그렇다고 말했었지만 너라면 알았을 거야. 하, 지금 토르벤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저 때문에 짜증이 났을 것 같진 않은데요. 하, 거위를 다시 둥지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잠시 여기에 남아 타비쉬와 함께 마지막 잔을 마시겠어요. 한 잔만 더요. 타비쉬가 죽었다고요? 네,
망할 야수들 같으니 그 사람 없이는 거기도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내른도 그렇고 그 사람들 덕분에 가장 험난한 시절에도 거위가 계속 문을 열 수 있어요. 이 세계의 어둠을 피할 휴식처가 될 수 있죠. 꼈군요. 짐승이라기엔 너무 깨끗하고 인간이라기엔 너무 더러워요. 검은 광야의 곰입니다. 우리를 침묵시키려고 제 나날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자는 사람들의 목을 뜯어냈어요. 여자든 아이든 그자에게 맞선 사람은 전부 피를 뿜으며 쓰러졌죠. 그런 공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 상인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동쪽 길에 다른 상인들도 아직 오지 않았죠. 가는 길에 한 잔할 기회를 놓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만한 것이 많습니다.